우리도 지하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하수는 우리의 자원이며 우리의 이익을 위해 잘 관리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 통신구에 유입되는 지하수를 양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적인 양수 작업은 지하자원의 고갈과 회사 이익에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작은 상처라도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애사심이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통신구에 대한 방수공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수공법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가입자망연구소에서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수행해 오면서 여러가지 손상에 대한 대책공법을 제시했으나 방수에 대한 대책공법에서는 많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현재까지 방수공법으로는 방수공사를 수행한 후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됐음을 알려드리며 통신구에 대한 전반적인 방수공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통신구의 방수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신구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개착식 통신구에 관해 말씀드리면 부채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수 시트를 부착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등 프라이머를 도포합니다. 도포가 끝나면 시트를 부착합니다. 방수 시트 부착이 끝나면 시트의 보호를 위해 외측의 벽돌과 몰타를 사용해 방수 시트를 보호함으로 구조체의 방수가 종료됩니다. 터널식 통신구의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반을 원형으로 굴착합니다. 이때 굴착된 하단부에 원활한 작업을 위해 유공관을 삽입, 양수를 실시합니다. 굴착된 원형 안반부에 서크리트를 파설합니다. 서크리트 면이 완성되면 부직포와 셔틀을 서크리트 면에 부착합니다. 그리고 라이닝 콘크리트를 파설함으로 터널형 통신구는 완성됩니다. 작업이 종료되면 원활한 작업을 위해 설치된 유공관을 폐쇄합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완전 방수가 불가능하므로 유공관을 폐쇄하지 않고 양수를 실시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이 완벽하게 진행되면 완전 방수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작업 도중 철근, 거푸집 등 사용 자재에 의하여 쉘터가 파손되거나 쉘터와 쉘터의 연결 부분, 특히 환기구, 분기구, 수직구의 연결 부분에서 완전한 접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상된 부분을 통해 누수가 진행됩니다. 쉘터를 통과한 물은 라이닝 콘크리트와 쉘터 사이에 머물게 되는데 구조물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고 흐르던 물은 구조물의 손상도, 자료분리, 균열, 시공 이용부 등을 통해서 통신구 내부로 유입됩니다. 현재의 방수공법으로는 통신구 내부로 유입되는 지점에 수용성 에폭시나 우레탄으로 손상된 부위에 주입함으로 유입되는 지점의 방수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물은 다시 이동하게 되고 또 다른 손상 지점을 통해 통신구 내부로 유입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방수 작업은 통신구 전체를 방수해야만 통신구 내부로 유입되는 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신구 전체를 방수하지 않으면 완전한 방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터널형 통신구의 경우 통신구 내에 완전 방수는 불가능하므로 지금까지는 다음과 같이 유도 배수를 실시하도록 안전진단 보고서에서도 권장했습니다. 방수실을 이용한 배면 주입 공법의 경우 기존의 방수 공법과 같이 콘크리트 구조체에 주입하는 형식이 아닌 콘크리트와 시트 사이에 방수실을 주입하는 것으로 이러한 형식은 콘크리트와 시트 사이의 틈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손상된 쉘터를 보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유입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적벽 효과를 나타냅니다. 주입된 방수실의 위치가 손상된 쉘터 부분에 주입될 경우 쉘터의 보수 효과를 나타내지만 손상된 부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물은 계속해서 유입되게 되고 유입된 물은 다시 흐르게 돼서 또 다른 균열 등과 같은 곳을 통해 통신구 내부로 유입됩니다. 이때 방수실을 누수가 되는 부분에 추가로 주입하면 유입된 물은 더 이상 이동치 못하게 돼서 방수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테이블 내 공기를 주입하는 적벽 방법과 일치하는 공법입니다. 방수실의 성능에 관해 우리 연구소에서는 약 8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첫째로는 수소 저항성입니다.
이것은 방수 재료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두 번째는 점착성입니다. 점착성은 주입된 방수실이 물 속에서도 콘크리트와 쉽게 잘 점착되어야만 만일에 구조물이 거동되더라도 방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신축 및 시공 이용 등 구조물이 온도에 따라 거동할 경우 구조물과 같이 유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유실성입니다. 주입된 방수실은 유실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화학성입니다. 내화학성은 지하에 존재하는 각종 화학물질에 의해 성능 변화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내열, 내항성입니다. 고열과 저온에서도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시공성입니다. 시공성은 현장 시공 시 쉽게, 다소 비전문가라도 시공 후 하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유지관리 용이성입니다. 유지관리 용이성은 만일에 하자 발생 시 기존 주입된 방수실에 추가로 주입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수실의 성능을 테스트함으로 하자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장기간의 방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각한 누수 현상을 보였습니다. 현재의 방수 공법으로는 방수가 불가능하므로 유도 배수 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판이나 고무판으로 유도 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공 시 사용 자재로는 주입 방수실, 주입구 형성을 위한 주입 자재 및 렌치, 천공을 위한 해머드릴, 방수실 주입 기기 등을 사용합니다. 시공을 위해 동판이나 고무판을 사용해 비유보 배수 처리된 시설을 제거합니다. 방수실을 주입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천공합니다. 이때 천공의 간격은 주입되는 방수실의 폭을 1m로 주입하기 위해 50cm 간격으로 천공하며 천공 방향은 균열부를 중심으로 지그재그로 실시합니다. 천공된 지점에 주입구를 설치합니다. 방수실의 주입은 하단에서부터 상단으로 주입되며 하단에서 주입된 방수실이 차 상단으로 유출된 경우 주입은 종료되며 차 상단에서 주입하여 차차 상단 유출 확인 등과 같은 방법으로 방수실을 점차적으로 주입합니다. 방수실을 주입합니다. 방수실의 주입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책임 기술자가 주입압을 결정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의 주입을 완료합니다.
누수의 진행 상태를 파악한 후 책임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서 방수실의 주입 위치 및 방법, 그리고 주입압을 결정합니다. 주입 위치가 결정되면 콘크리트를 침공하고 방수실을 주입합니다. 천공 구멍을 마무리합니다. 틀어놓은 것보다 더 많은 누수가 되는 개수가 있었고, 맨홀 분기, 그러니까 통신구 분기되는 개수는 그 벽 상황에서 많이 누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방수 시공을 하고 나서 전혀 그 누수가 되지 않고 완전 100% 정도로 방수가 잘 됐습니다.